따뜻한 햇살의 5월, 향긋한 봄꽃과 예술의 향연이 용인 봄꽃축제에서 시작됩니다. 다양하고 만발한 꽃들은 물론이요, 각가지 행사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알고 즐기면 더 즐겁다는 용인 봄꽃축제, 저와 함께 미리 들어가 보실까요?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 있고, 장충동에 가면 족발이 있고, 울릉도에 가면 오징어가 있고, 용인에 가면 어? 용인에 가면? 각 지역마다 특색을 자랑하는 대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용인시만의 특색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 용인 특색 음식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소재에 상관없이 용인시의 특색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연 용인시를 알리기 위해 어떤 음식들이 선보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용인 전국 사진 촬영 대회가 이번 용인 봄꽃 축제와 함께합니다. 봄꽃 축제 장소인 용인 농촌 테마파크에서 모델 및 행사 내용을 사진으로 담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고이 모셔만 두었던 카메라, 필카, 디카 모두 상관없습니다. 한 손엔 가볍게 카메라를, 다른 한 손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축제 현장을 찾아주세요. 휴대폰, 메신저, 미니홈피, 저를 표현하는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제 마음은 잘 전달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인 봄꽃축제에서는 편지 쓰기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식물에 얽힌 추억이 묻어있는 편지를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서툴지만 제 마음을 편지로 전해보려고요.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겠어요? 용인 봄꽃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과 플라워 퍼포먼스, 꽃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멋진 공연을 관람객에게 선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봄꽃축제에서는 다양한 체험관도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절구나 맷돌 같은 농기구들을 직접 사용해보는 농업체험관과 다양한 종의 곤충이 전시된 곤충 전시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염소, 토끼 같은 가축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사육장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1,000원 더. Here, 300,000 at the back of the room. Thank you. 500원 더. 260,000. Good evening, Mr. Ruselski. Okay. 용인시가 자랑하는 농산물을 경매를 통해 원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평소 모르고 지나쳤던 용인시의 특산물도 알고 먹고 싶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평소에 접할 수 없던 경매에 참여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특산물이 나오고 얼마나 치열한 경매가 진행될지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미리 알아본 2009 용인 봄꽃축제,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하루빨리 축제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꽃과 예술의 향연 2009 용인 봄꽃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